경기 파주시에 소재한 국가 보물 인근에 대규모 채석 단지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물 문화재인 쌍미륵불 훼손 우려 때문에 8년 전한 차례 무산됐던 사업이 이번에는 채석 면적을 더 늘려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용미리에 위치한 보물 제93호 마의 이불 입상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접 지역에서 채석장을 운영 중인 삼표산업이 용미리 일대 임야를 포함한 60만 제곱미터 정도 규모의 채석 단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가 파주시를 통해 공람 공고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신규 채석장 구역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이 쌍미륵불과의 거리는 260m, 발파 작업 영향권에 해당하는 이격거리 500m보다 더 가깝습니다. 삼표산업은 지난 2013년도에도 쌍미륵불로부터 320m 정도 떨어진 곳에 채석단지를 지정받으려고 시도했지만 문화재 안전을 고려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부결 결정으로 무산됐습니다. 그 문화재 심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그 전문기관의 진동영향평가 결과가 문화재에 미치는 피해가 전혀 없는 거로 삼표산업은 그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문화재 심의회에서는 납득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예, 얘기네요.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채석장 면적을 더 늘려 파주시가 아닌 산림청으로부터 단지 조성 허가를 받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채석 단지 지정은 산림청장 권한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8년 전 문화재 훼손 등을 우려해 이 사업을 강하게 반대한 파주시 관할을 피하고 산림 개발 정책에 초점을 둔 산림청을 택한 것으로 이른바 꼼수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 주변 환경 전체를 다 파괴하는 부분이 채석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로 용납해서도 안 되고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산림청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자산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도록 뭐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관할 군부대 동의 등의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며 파주시와 종교시설 등과의 협의를 통해 문화재 안전을 담보하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신 발파 기술인 전자뇌관 도입 등으로 개발로 인한 주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금 종료가 된 허가를 진행하기 다시 진행해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그것까지 진행됐고 아무것도 사실 진행된 게 없어요. 하지만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조계종은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삼표산업이 신규 사업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제 그 회사에서 꼼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산림청으로 해가지고 확대해서 그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는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가서 꼭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문화재 훼손을 우려한 파주시 등의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됐던 마의불 인접 지역의 채석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최종 허가권을 가진 산림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파주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